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이브링크가 발표하게 된 것은 올해로 두 번째인데요.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발표를 통해서 나이브링크가 지금까지 성취해온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크리스텐슨 님이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 대화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실제 상황에서는 하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이야기이니까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운영성에 대한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 대화도 매우 흥미로운 대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앱스토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찾는 것에 따라서 어떤 앱을 찾느냐에 따라서 앱스토어도 다 다르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쓸 수 있는지를 여기서 물어봐야 하는데요. 앞서 상호 운영성을 강조한 대화를 보셨다면 지금 두 번째 대화에서는 데이터 디스커버리, 즉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세 번째 대화는 예를 들어서 현재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박이 어느 항만에 입항을 하냐에 따라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른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농담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세 번째 대화에서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 세 번째 대화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데이터 무결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럼 네블링크가 왜 중요할까요? 왜 네블링크와 함께 협업하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운영이 가능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자체적인 도메인이 있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국가나 지역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면 나브링크는 아주 완벽한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MCP를 기반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커뮤니티를 시작했는데 비영리 커뮤니티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비영리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운영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브링크는 저희와 함께 논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년간 무료 회원 자격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브링크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비영리 산업 중심의 컨소시엄입니다.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동맹이자 공동 인프라를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이런 활동이 일어났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뀐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럼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KI와 다양한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호 운영적인 방식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IRLA와 다른 국제기구들의 표준을 기반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서비스 레벨의
계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VDES 호환이 가능한 솔루션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희가 이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들이 가용한데요. 이런 플랫폼들을 저희는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수산부도 그 중에 하나이죠. 해양수산부도 인스턴스가 있고 또 라브링크도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토마스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CP를 또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브링크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항만이라든지 BTS라든지 관련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스턴스와 테스트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브링크는 2019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활동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기관이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KI와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나브링크는 또 정부기관은 어딘가에 정보를 저장해 놔야 합니다. 이 용례를 보시면 나브링크가 운영 정보에 있어서는 이런 연결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브링크는 모든 정보를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용하는 기구들이나 기관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 서비스라든지 아이덴티티 레지스트리라든지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적합한 단 하나의 솔루션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기구마다 원하는 솔루션이 다를 텐데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등록 레벨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브링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ATM을 시도하고 싶다던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기여하고 싶다고 느끼신다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나브링크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거둬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마스 크리스텐슨님과 또 MCP 커뮤니티의 다양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계속 협업해 나가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